현대 글로비스가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 물량이 아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따내면서 완성차 해상 운송사업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글로비스 수주 잭팟의 신호탄은 유럽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폭스바겐 물류 자회사 폭스바겐 콘제른 로기스틱은 현대 글로비스에 5,182억 원 규모의 5년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글로비스는 2024년 12월 말까지 5년간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이 유럽 전역에서 생산한 수출 물량 전체를 매달 10회씩 중국으로 단독 운송하게 됐는데요. 현대 글로비스 관계자는 자동차 운반선이 진출한 이래 현대차 그룹 2회 완성차 업체와 맺은 운송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대형 수주는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5,018억 원 규모의 1년치 해상 운송 계약 내용이 발표된 것이죠. 당시 현대 글로비스 측은 계약서상 비밀 조항을 이유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테슬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 글로비스는 앞으로 1년간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의 완성차를 유럽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이번 수주 역시 1년치 단위 계약으론 사상 최대 규모죠. 이를 두고 업계에선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올라선 경쟁력을 이딴 수주 성공의 원동력으로 꼽고 있는데요. 우선 지속적인 신조선 투자를 통해 확보한 운송 효율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해운 사업 진출 이후 자동차 운반선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0여 척의 선단을 꾸렸습니다. 또 소형차 7,300대까지 대량 수송할 수 있는 포스트 파나막스형 자동차 운반선을 선제적으로 늘려 운송 원가를 낮추었죠. 여기에 현대 글로비스 최초로 전기차 맞춤형 해상 운송 솔루션을 구축한 것도 주요했는데요. 현대 글로비스의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선적과 하역이 진행되고 선적된 차량들은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 상태, 외관 등 면밀한 관리가 더해져 운송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테슬라 전기차 운송 계약이 이뤄진 배경이 된 셈이죠. 현대 글로비스가 세계 각국의 선사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쏟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독일 BLG 로지스틱스 그룹과 브레머 하펜항 내 전용 공간 구축에 관한 합작회사의 설립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입니다. 2019년 3월엔 스웨덴 선사 스테나 레데리와 유럽의 합작회사인 스테나 글로비스를 설립하기도 했죠. 현대 글로비스가 화주사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과 전라남도 광양에 전용 부두를 운영하며 해상과 육상 운송을 잇는 물류체계를 구축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 내 현대차 그룹 외 비계열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올 3분기 기준 비계열 매출 비중은 60%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